자, 이렇게 각 나라에도 보양 음식이 있을 것 같은데 중국 하면 정말 음식이 많잖아요. 네. 네. 어떤 게 있습니까, 팽리영 씨? 중국에서는 보양식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중에서 저 개인적으로 양소뇌. 네? 양소. 염소. 네. 한국 요리랑 비교하면 뭐 염소, 양뇌는 어떤 맛이? 네, 양뇌 어떻게 요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그 양뇌 머리를 털 뽑고 다음에 통째로 이렇게 끓여요. 예. 끓고 나면 이거 나오고 이게 뇌 뚱 이렇게 치면은 양 머리에 치면은 빡 이렇게 열어요. 그 다음에 양뇌 완성이 되고 다음에 양념 이렇게 찍어서 바로 드시면 따뜻할 때 드시면 제일 좋아요. 맛은 어떤 맛이 나나요? 네, 맛은 양고기 맛은 약간 요수는 그 설렁탕 스타일랑 비슷하고 안에 그 양뇌 맛은 알탕 중에 그 어느 해물랑 비슷할 것 같아요. 약간 부드럽고 하얀 고. 네. 중국 사람들이 그걸 저 보양식으로 즐겨서 먹는 겁니까? 아니, 그거 아니고요. 그 지역마다가 다르고요. 어느 지역은 뱀이 좀 많이 드시고 어느 지역은 개미 좀 많이 드시고 저희 지역은 양뇌가 많이 먹어요. 아, 네. 갑자기 어떤 지역인지 궁금해지는데 어디 출신이시죠? 네, 산동성 출신인데요. 산동성. 네. 갑자기 시원해졌어요. 네. 보양식이라네요. 네, 홍콩에서는 저기 산 개구리다가 저기 육수다가 그 샤브샤브처럼 이렇게 넣어서 먹거나 아니면은 저희 찜닭처럼 야채랑 같이 쪄서 먹는 거예요. 저희는 그냥 일반적으로 구워서 먹거든요. 그렇죠? 아, 구워서 먹는데 샤브샤브 해 먹는다고요? 샤브샤브. 아, 그 개구리 통째로요? 통째로 누워서. 와. 처음에 뭔가 무겁무겁한 맛이 났잖아요. 무겁하거든요. 나중에 먹다 보면 맛있더라고요. 맛있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 제이슨 씨는 드셔보신 거고. 예. 예. 저 개인 취향이에요. 홍콩에서 일반적으로 먹는 보양식인가요? 그게 아니면 좀 특별한 케이스인가요? 예, 저기 일반 사람도 먹고 저희 집에서 많이 먹습니다. 네. 제가 먹는 걸 좋아해서 이것저것 다 가리지 않고 먹는데 그래도 개구리 샤브샤브는 좀 힘들 것 같지 않나요? 그러게요. 저희가 개구리 샤브샤브 말고 홍콩에 갔을 때 개구리 요리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튀겨져 나오는 요리였는데 닭고기랑 맛이 비슷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아프리카는 어떻습니까? 케냐에서는 어떤 보양식이? 아, 케냐 특별한 보양식이 있어요. 아고. 아고, 아고 보양식. 아고. 예, 아고. 아고 그거 구워서 먹어.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구워 먹어 아니면 아고탕도 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거 기름 없이 단백질 진짜 맛있어요. 네. 그 아고 이 가죽이 왜 이렇게 저 백이나 이렇게 많이 쓰는? 네, 원래 그거 아고 식당 가면 그거 아고 너무 많아요. 살아 있는 거. 그럼 거기서 가면 이거 잡아주세요. 아, 우리가 횟집 가서 이거 잡아주세요. 네. 네. 그 아고탕이라는 게 어떤 맛이 나는지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게 있나요? 한국 음식 비슷한 게 없어요. 케냐의 대표 음식이에요, 아고탕이? 케냐 몸바사. 몸바사 가면 인도양 군자예요. 대표 음식이에요. 케냐의 횟집이네요. 그냥, 그냥 횟집 가서 아고 주세요 이러면 이렇게 탁해가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오스트리아는 어떻습니까, 우리 라이오 박사님? 예, 오스트리아는 뭐 별미 겸 보양식 겸 사슴코기 좀 먹어요. 사슴. 사슴. 예, 특히 가을철에 그 사냥 하잖아요. 사냥 사슴 사냥철인데, 그래서 어떤 음식점에서 그 사냥된 사슴 직접 요리 만들어서 그 고객들, 그 손님한테 이렇게 줘요. 근데 사슴고기 상당히 뭐 저기 소화도 잘 되고 그다음 혈액 순환도 잘 되고 뭐 단백질도 많으니까 그래서 보양식도 다 같이 돼요. 자, 베트남 쪽에는 어떤 음식이 있을지. 아, 네, 베트남은 그 태어나기 전 오리 먹어요. 삶아서 깨지면 알 모양, 아 뭐지, 오리 모양이 보여요. 그러니까 예전에 포장마차 가면 팔던 그 공계랑 같은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되기 전 오리 인내근?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말하면 병아리가 되기 전에 이렇게 모양을 갖추고 있는 그쵸? 거죠? 안에서, 갖추고 있는 그 거를 안에서. 통째로 삶아서 흔하게 먹는 음식입니까, 그것도? 아침마다? 네네, 아침마다. 아침마다? 네, 아침마다. 쌀국수랑 같이 그거 먼저 먹고 그 다음에 쌀국수 먹어요. 아, 우리가 그냥 아침에 계란 후라이 먹듯이 그냥 비슷한 느낌인가 봐요. 특이한 음식들이 많네요. 오늘 저 남양 특집으로 지금 보내드립니다.
저는 양뇌를 이길 음식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 과테말라 한번 기대해봅니다. 어떤 보양식 있나요? 네, 사실 과테말라 사람들이 야채 아니면 과일로 만드는 음식이 다 보양식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과테말라에는 보양식이 많아요. 근데 과테말라 보양식 중에서 특히 피암브레라는 보양식이 진짜 맛있어요. 보양식이 뭐냐면 피암브레 뭐냐면 피암브레는 이렇게 샐러드 같지만 이렇게 치즈, 옥수수, 돼지고기, 소고기 같은 향분이 50가지 들어가 있어서 진짜 맛있어요. 50가지? 50가지. 그래서 저도 이 피암브레 좋아해서 자주 먹어요. 오. 최소나 과일을 보양식으로 생각하는 게 또 과테말라고 그 피암브레는 50가지나 들어가니까 몸에 좋을 수밖에 없네요. 와, 그러네요. 그거 그렇죠. 많이 먹어서 이렇게 사람이 똘망똘망해진 거. 자, 각국의 보양식 얘기를 들어봤는데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건강을 생각하는 건 뭐 같네요. 네. 네네. 세상은 넓고 음식은 정말 다양하네요. 네. 오늘 마치 그 식탁 위에 세계여행을 한 것 같아서 다양한 음식을 알게 돼서 즐거웠습니다. 네. 여러분도 보양식 드시고 여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독일의 문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 혼자 파라다이스에서 살게 하는 것보다 더 큰 형벌은 없을 것이다. 자,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또 어울려 살아간다면 그것도 행복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한국뉴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